이것이 백합과의 여러 살이 풀인 처녀치마입니다. 처녀치마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처녀치마는 굵은 꽃대에 긴 꽃송이가 가지런히 돌려피는 모습과 입이 땅바닥에 사방으로 둥글게 퍼져 있는 모습이 옛날 처녀들이 즐겨 입던 치마와 비슷하다 하여 처녀치마입니다. 지금은 꽃은 말라서 없어지고 이렇게 꽃대만 남아있는데 이 처녀치마는 이른 봄에 보라색 통꽃을 피우며 지금은 이렇게 긴 꽃대만 남아있습니다. 처녀치마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전국 산지에 비옥한 부엽토 습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풀입니다. 처녀치마는 군락을 이루는 여타 봄나물과는 달리 하나 둘씩 개체로 자라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많은 개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처녀치마의 대표적인 효능은 지방세포 분해작용이 탁월해 비만을 감소시키고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처녀치마는 항비만의 효능이 월등하게 많은 물질이 들어있어 빼빼목보다 몇 배나 살을 빼주는 것이 탁월합니다. 빼빼목은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 인터넷에 연관 검색으로 빼빼목 다이어트라는 키워드까지 생성될 정도로 다이어트에 탁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빼빼목보다 지방세포 분해작용이 월등히 탁월한 것이 바로 이 처녀치마입니다. 처녀치마는 뿌리에 독성이 있는데 아마 독성만 없다면 다이어트에 이보다 더 좋은 약초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처녀치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비만을 억제하며 유전 질환을 예방하고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해 당뇨병과 고혈압에도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처녀치마는 신장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병은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잦은 소변,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 자면서 소변을 보는 것, 소변이 늦게 나오거나 소변을 본 다음에도 시원치 않은 것,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 등 배뇨 이상 증상과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그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소변이 검은색인 흑탄뇨, 거품이 심한 거품뇨 등이 신장병의 증상입니다. 처녀치마는 이런 신장병을 다스려주는 약재입니다. 처녀치마는 뿌리에 설사를 유발하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성 성분을 제거한 다음 그늘에서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독성과는 달리 처녀치마의 독성은 중독되면 먼저 속이 미식거리고 설사를 하게 되며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처녀치마 뿌리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제된 것을 사용하거나 법제 후 소량을 약재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처녀치마는 뿌리와 달리 봄철에 어린 잎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데쳐서 된장국으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데쳐서 말려두었다가 겨울철에 묵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처녀치마의 꽃을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어
이 전여치마를 직접 재배해서 시판하고 있기 때문에 꽃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포를 분해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며 항비만의 탁월한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전여치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